세계 게임인들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WEG 2005 시즌 3 워크래프트 3 부문 오늘 개막일입니다. 캐치 프라이즈죠. You're the best meet the best. 최고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역시나 1, 2경기가 치러졌는데요. 장재호 선수의 1라운드의 그 쾌승. 예. 이어서 두 번째 경기에서는 비론 웨드만 선수의 오크가 아주 깔끔하고 이 완성형 오크임을 보여주었어요. 네, 뭐 지난 시즌 뭐 그리고 또 1차 시즌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나라에서 이 리그를 경험한 선수들이 다시 왔을 때에 네. 완전히 달라서 옵니다. 그렇죠. 불과 몇 달 사이에 너무나도 발전이 돼서 오기 때문에 웨드만 선수도 지난 시즌에서 돌풍이었다가 8강에서 이제 태풍이 못 되고 그쳤는데 네. 이번 시즌 몰라요. 네. 이번 시즌 몰라요. 오크기 때문에 더더욱 모르는 거고 네. 비조는 제가 이제 예상하기를 죽음의 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예, 안개 속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동문 선수가 조금 더 예민해져야 되는 때입니다. 비론 웨드만 선수에게 1패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이 붙었죠. 불이 그렇죠. 붙었어요. 이제 김동문 선수는 남은 두 경기에서 적어도 1승. 1승한테 지금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남은 경기를 모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할 거고 글쎄 뭐 이번 경기 첫 경기 뭐 비록 패배했지만 뭐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만 잡힌다면 김동훈 선수 정도면 야 남은 경기 다 잡아낸 거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믿습니다. 자, 뭐 좋은 경기가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 경기를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새롭게몰 MC게임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를 만나봅니다. 한국의 두 대표 선수입니다. 노재욱 선수와 천정희 선수. 언데드의 최고를 뽑으라고 한다면은 요즘 정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형국의 이제 딱 드러낼 형상을 드러낼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WD 1승 2패 뭐 썩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네. 예선전 한국 예선에서 1위를 거둔 바로 이 선수 천정희 선수 때문에 첫 경기 뭐 집안 싸움이긴 합니다만 노재욱 선수 반드시 잡아내고 1위로 진출하고 싶겠죠. 다음 세계적으로 이 천정희 선수의 이름값이 꽤 높습니다.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는 선수고 노재욱 선수의 최근 기량을 네. 본다면 과연 질까 싶을 정도예요. 노재욱 선수 아까 프로필 나왔을 때 제가 새롭게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해하실까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노재욱 선수는 클래식 때부터 최고의 언더드였어요. 그랬는데 확장팩 들어오면서 실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세계대회도 이게 처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정말 국내 국가대표 선발전이 세계대회 본선보다 더 어려운 네, 더군다나 또 언더드는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노재욱 선수가 그동안 이제 세계대회에서는 그 출전을 못했는데 네. 이번이 이제 처음 첫 기회이자 마침 또 노재욱 선수가 이제 기량이 다시 또 이 전성기 때 모습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이제 첫 상대가 비록 천정희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버겁긴 하지만 네. 예, 뭐 이 고비를 넘는다면 또 이제 8강까지 뭐 고속도로가 뚫린다고 이제 비유를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고속도로가 될지 아니면 천정희 고속도로가 될지 그건 뭐 지켜봐야 예. 될 일입니다. 자, 맵봅니다. 메스트롬 더블리즈입니다. 네. 메스트롬은 이제 버전업이 됐긴 합니다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난 시즌에 썼던 거하고 네, 별 차이가 없고 이제 메스트롬의 이제 뜨거운 감자라고 한다면 저 중앙에 그 생명의 샘 지역 네. 여기를 이제 언데드도 역시 그 병력을 많이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제 생명의 샘의 체력 회복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언데드 대 언데드전은 요새 뭐 선리치를 써서 계속해서 이제 치열한 교전과 또 이완, 긴장과 이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네. 과욕을 부린 선수가 꼭 집니다. 아~ 예. 이 앞선 경기에서 김동문 선수가 그 뭐 필드 하나 살리려고 데스나이트가 괜히 또 다시 가다 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욕심 부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선수가 승리를 한다고 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왠지 좀 뭐 일맥사토하는 것은 아는데 깨끗해야 마음이 비워져야 승리를 거둔다고 합니다. 네. 과연 두 선수 중에 오늘 이 개막을 해서 첫 승을 거둔 선수 누가 될지 지금 보시는 천정희 선수일지 아니면은 이 앞에 있는 노재욱 선수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두 선수 중에 승자가 누가 될지 예상을 해보라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막을 세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노재욱 선수의 진영부터 봅니다.
녹색 언더드 맨스트롬의 한시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천정우 선수의 언더드가 맨스트롬의 11시에 위치했습니다. 보라색이에요. 그 언데드 대 언데드전, 즉 이 동족전이 조금 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확실히 네. 동족의 서열을 네. 가리는 그런 경기가 될 수가 있고, 최근 추세가 뭐 과거에는 뭐 강서우, 천정의 양대산맥에 이어서 조대의 원톱 뭐 이런 구도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도대체 언데드 최강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좋은 선수들이 너무 많은 이 상태에서 두 선수 간의 경기라는 점, 예, 확실히 그 이번 경기 영역 밖에도 어떤 자존심이 걸리는, 예, 그런 싸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가대표 선발을 하기 위해서 모든 플레이어들을 이제 각국의 세계 각국에서 그 선발을 할 때 말이에요. 한국의 언데드 유저들이 가장 탐난다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한국 플레이어들 중에도 이 특히나 이 언데드 네. 플레이어들이 좀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유럽은 휴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그렇죠. 그 나이트헬프라든지 언데드는 상당히 귀하거든요. 근데 나이트헬프는 최근에 이제 좀 잘하는 선수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언데드는 아직도 이 매드프로그, 예, 매드프로그라든지 프레디릭 요한슨, 뭐 게디미나스 임프스 선수, 네. 이런 선수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영웅 볼까요? 리치입니다. 그리고 역시 리치. 두 선수 모두 리치를 선영웅 선택을 했어요. 그 언데드 언데드전 예전에 뭐 데스나이트 리치 선영웅 아주 중요시 여겼을 때, 천정우 선수가 또 선리치로 그렇죠. 깔끔하게 네. 경기 아주 많이 가져갔죠. 그 뭐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선이치와 구를 비롯한 어떤 그런 러쉬가 최근 언데드 대 언데드 뭐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후에 투크립트까지 이어지면서 약간은 올인 러쉬를 하는 그런 전략이 있긴 한데, 두 선수 다 뭐 컨트롤에 자신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뭐 도박적인 전략을 쓸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정석으로 시작되다가 이후에 뭐 홀업 이후에 뭐 투크립트 가골이나 디스토리를 가는, 예, 그런 싸움이 펼쳐질 것 같네요. 게다가 또 이제 옆자리 가깝게 이렇게 걸렸을 때는 오히려 그 리치 1레벨 때의 첫 교전, 여기서도 또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시작부터 만남부터 종료하는 시점까지 네. 아, 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천정 선수도 외출합니다. 그렇죠. 두 선수 모두 다 아니죠, 에콜라이트가 네. 에콜라이트를 지금 정찰하면서 러시로 오나 안 오나 를 살피면서 지금 사냥을 하려고 하는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뭐 다른 동족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리치가 2레벨이 누가 먼저가 되느냐, 그리고 이후에 3레벨이 누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속 눈치 살피면서 사냥을 해주는 것이 가장 영리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그 다른 대회의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렇게 에콜라이트 상대편 거 정찰하러 온 거를 에콜라이트가 노바 날렸다가 나중에 교전 때 노바 한 방 모자라서 진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가까이 옵니다. 네. 가까이 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게 예. 자, 노바 먼저 날렸죠. 천정이 먼저 천정이 선수가 선 노바를 맞은 노제옥 전투입니다. 아, 병력상으로는 지금 녹색이 겁나 많아 보이는데요. 근데 특이한 상황이 천정 선수 에콜라이트가 두 마리예요. 예. 아, 노제옥 선수 에콜라이트 두 마리죠. 아, 예, 노제옥 선수. 글쎄요, 이건 뭐. 자, 레벨업 됩니다, 레벨업 됩니다. 천정이 빼요! 그로 HP 낮아요! 빠집니다, 천정이. 자, 첫 번째 교전에서, 글쎄요, 뭐, 두 기의 에콜라이트 큰 힘을 발휘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거나 그 첫 전투에 투자한 네. 병력은 노제옥 선수가 조금 더 많아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에콜라이트가 막 섞여 있다 보면은, 노바가 이제 맞으면 데미지를 나눠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때에 이제 조금이라도, 뭐 이득을 볼 확률이 이제 약간은 있죠. 분명히 이제 만나긴 만날 거니까 그걸 노린 플레이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확실히 그 초반에 크리트에서 구호를 한 개씩 찍어내면 낸다 하더라도 자원이 조금 남긴 남습니다. 예. 그 자원을 에콜라이트 투자해서 초반 힙싸움에 좀 기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 덕분인지 첫 번째 교전 승리로 가져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끌어들이려 했던 노제옥 선수의 그 몹들을, 아, 이거는 노제옥 선수의 앞마당을 지금 이제 뺏어가는. 그렇죠. 네. 천정 선수 이런 식으로 이득을 챙기나요? 여기를 뺏겨버리면은 3렙 찍으러 사냥하러 갈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멀리 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에도 찌르기를 당할 위험이 있거든요. 사냥 끝내고 돌아가는 천정희, 그 뒤에서 자 일루전 원들을 이
해봅니다만 진짜는 이미 알고 있어. 야, 이거 뭐 방금은 그 노정 선수가 후위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빠진 찰나에 네. 천재 선수가 과감하게 가져갔는데 뭐 이 정도면 성공적이죠. 자, 크리트 먼저 올리고 있는 하나 더 올리는 노재욱 선수 그리고 천정희 선수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자, 일루전 안드로 그래 투크립트 가고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같이 올려주고 있고요. 맞춰가는 천정희. 오, 사냥 코스 상대방의 사냥 코스를 내가 선점했을 때 그 이득은 또 그 당하는 입장에서의 뭐 심리적인 초조함이나 아니면은 약간의 그 분개 네, 뭐 이런 게 작용. 상대방 걸 먼저 가져갔을 때 경험치들만큼 빨리 얻어가지만 나중에 서로 교전 후에 본진으로 돌아왔을 때 네. 네. 내 앞마당은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사냥하면 되는데 상대방 도시락을 뺏긴 쪽은 네. 네, 멀리 나가거나 아니면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락을 뺏어 먹었습니다. 천정 선수 일단은 그럼 노재욱 선수의 움직임 지금부터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습니다. 그렇죠. 약간은 네. 오, 예. 오, 너 지금 멀티 준비. 멀티를 가져가요. 오, 이거. 그런데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일루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정희 선수. 그런데 대놓고 지금 와서 건설하고 있어요. 이야. 글쎄요. 확실히 그 기지에서 보급되는 가고일의 랠리 포인트 동선상 자신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자, 3레벨은 먼저 됐어요. 이거 굉장히 크죠? 노정 선수, 니치. 역시 그 리치. 자, 굴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천정 선수가 빼줘야 돼요. 아, 두 번째 노가 들어갔네요. 자, 굴 한 개, 굴 한 개. 빠집니다. 야, 이거. 확실히 도움도 잡나요? 이거 해골로. 다리가 조금. 네, 네, 관절이 좋지 않죠. 약간 바깥쪽으로 휘었어요. 그렇죠. 예. 야, 근데 이 대담한 발상이 글쎄요, 뭐 노재욱 선수의 계산 속으로는 그리 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봤다라는 것이 좀 마음이 걸림직한데요. 그렇죠. 확실히 결과론적입니다만 지금 딱 어떤 그 천진 선수의 병력 규모상이나 확인해봤을 때는 충분히 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예 뭐, 그런 멀티네요. 어차피 예. 가고일 체제이기 때문에 예. 뭐 스피타워 한두 개만 놓으면 내 병력 포함해서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가고일이라는 유닛이 어떤 건물을 파괴시키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뭐 본진 거리도 자신이 가깝겠다 가고일 나오기 전에만 타워 두 개 완성시켜 놓으면 네. 충분히 된다는 거죠. 야, 이거 리치 조심해야 돼요. 이정 선수 리치가 좀 대담하게 움직이고 있지요. 지금 이제 신발 하나 믿고 가자 바로 사냥. 아 그렇죠. 자 지금 리치 옵니다. 선수 리치 체력이 지금 불안불안하거든요. 자 불행 중다행인 건 노재욱 선수의 만화가 없어요. 네. 아 보고 말했어요. 천정 선수 알고 있어요. 쫓아가나요? 아니죠. 아 이제 선배를 따라가네요. 아 아무래도 위치상으로 천정 선수의 앞마당은 이 노재욱 선수 쪽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타워보다는 먼저 헌티드 올드마인부터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위치상에 좀 유불리가 여기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오! 최정희! 자, 이거 과연 아! 오! 야, 지금 정력이 하나만 있어요. 네, 천정희 선수의 리치도 네. 한 자릿수 지금 거의 그렇죠. 떨어졌죠. 오늘 뭐 한 자릿수 싸움 여러 번 나옵니다. 방금은 노재욱 선수의 그 순간적인 신출기물한 컨트롤이 너무 좋았습니다. 자신의 리치 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고일을 다크 리출해서 노바 만화를 만들었어요. 네. 와, 그 순간 노바를 장렬했지만 정말 예 간발의 차이를 살았고요. 참 야, 사실 가고일 다크 리출하기는 예 상당히 어려운 선택인데 네. 그래도 상대방 영웅 잡으면 이득이라 생각하고 이제 회심에 다크리처를 날려봤지만 굉장히 아쉬운 결과죠 이거. 재물이 된 가고일이 네. 좀 안타까워할 겁니다. 네. 네,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좀 아쉽게 됐는데 네. 이 상황에서 천정 선수의 리치를 잡아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천정 선수의 리치는 내 삶의 전부거든요. 네. 잡히면 이 경기 힘든 거예요. 네. 사실 다크리처 1스킬 때의 구울도 아니고 가고일 먹기는 정말 그 언데드 하는 이제 유저라면 자 그렇죠. 노재욱 선수의 리치는 단적 경험만이 합니다. 지금 신발밖에 없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오! 이거 잡혀요. 이거 잡히네요. 잡혀요.
선수 이러면 뭐 멀티를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거의 뭐 동시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멀티 실제로 자원 획득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질 거고 뭐 사냥감 뺏겼고 탑업 두 개까지 지금 짓는 바람에 자원 소모도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웅까지 잡혔습니다. 노재호. 야 이렇게 되면 그 노재욱 선수의 리치가 부활할 때쯤 되면 네. 천지영 선수의 리치는 오레벨이 되겠네요. 사냥을 해준다면 말이죠. 가운데 잡을 수 있죠. 야. 그렇죠. 예. 지금 군자라고 일컬어주신 평생 사이스 지역을 잡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잡을 수 있죠. 천지영 선수가 눈치 안 보고. 그렇죠. 그 평상시라면은 이 지역을 사냥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긴장 상태로 투기 공격이 들어오지나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사냥을 해야만 하는데 너무 평화롭죠? 리치가 없거든요. 평화로운 전투 현장입니다. 이러면 그 노재욱 선수가 예, 파종폭전이면은 어느 정도 그 중간에 뭐 좀 노선을 좀 바꿔 탄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쉽지는 또 않은 일이라고 본다면 어떤 식으로 또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언데드 언데드 저는 선 영웅인 리치의 네. 레벨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고일의 숫자거든요 결국엔 네, 그랬는데 지금 자원적으로도 노재욱 선수가 이렇게 이득이 아니기 때문에 가고일 숫자 어차피 차이 안 날 거고 네. 많으면 뭐 천정희 선수가 더 많겠죠. 그렇죠. 네, 리치의 레벨도 지금 한번 죽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손해를 받고 일단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항상 천정희 선수의 리치가 한번 빈틈을 볼 때 잡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쉐이드가 따라다니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지금 노재욱 선수가 자신이 느끼는 그대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는데 아 그걸 지금 쉐이드로 극복을 하려고 하네요. 확실히 후위 공격만 제대로 한번 들어가면 이게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언제드전이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가고일 체제였을 때는 이런 멀티라든지 본진에 스피드 타워 두 개만 세워놔도 그거 못 들어오거든요. 어지간해서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은 이제 벌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본진은 지금 두 개 올리고 올라가는 중이고 야. 문제는 사냥을 내주면 안 되죠. 이렇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와, 그 굉장히 리치 만화가 중요한 대전에서 센터적에서 지금 만화 스틸 만드가 나온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운이 좀 따랐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 아, 이거 스틸 성공했네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레벨업을 합니다. 노재욱 선수. 레벨을 따라갔는데 경험치 차이는 좀 나겠죠. 이제 막 이제 4레벨 된 노재욱 선수의 리치고 천정희 선수의 리치는 5레벨이 거의 다 돼가죠, 지금. 선수, 노재욱 선수의 본진 근처에 있는 크립트를 사냥해 줍니다. 아, 노재욱 선수는 아예 구울을 마나 포션용으로 지금 뒤에서 좀 데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노바 한번 써주고 다크 리출 해주는 모습이 보였었죠? 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희생도 뭐 감수해야 됩니다만은 이 선수의 다크 리추얼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아니면 잘 안 하죠. 그렇죠. 아깝기도 하고. 자, 예. 약간은 조금 무리를 예. 하네요. 예. 그렇지, 어쩔 수 없어. 모험수를 둡니다. 사실 뭐 맵 제작자로서 이제 이 골렘 지역을 만드는 이유는 네. 좀 압박을 당했을 때 자기 본진 근처에 이제 이런 하나를 잡으면서. 반전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도였거든요. 예.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보여드리는 경기에서 처음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죠. 딱 그 의도대로 흐뭇하시겠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아이템은 윈도한데요. 좋아요. 야 좋습니다. 지금 이러면 리치 싸움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죠. 예. 자 원영웅 체제란 말입니다. 맵 의도와 아주 걸맞은 예, 아이템이 나왔어요. 정확한데요. 야, 이러면 또 이거에 만약에 천재선수가 진다면 네. 아 저한테 또 저 원망 많이 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나왔을 때 천정희 선수를 위한 이런 입장을 위한 뭐 또 하나의 트릭은 없습니까? 아 뭐 예, 생명의 셈에서 셰프로 굽혔어요 지금. 예. 야 천정희 선수도 칼을 빼들었어요. 리치 5레벨 됐는데 타워만 없애면 싸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윈도한드가 있단 말입니다. 그건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 야, 것인가 윈도한드. 나가면서 만나요. 야, 근데 셰퍼는 노바한테 맞았어요 지금. 하나 잡혔고요. 오, 이거 위험해요. 오, 리치 아 지금도 여기서 리치가 지금도 잡혔으며. 30 정도 남았나요 마지막에? 그렇죠. 자 이거 노바 써주러 가는 거예요. 노바 써주러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저 안쪽으로 끝까지 지구 끝까지 가야죠. 포션을 일단 사들긴 했는데 야. 천정희 선수가 너무 탐이 나는 거죠. 자 저런 거에 낚이면
안될때 안될때 훔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잘 참은거죠? 예. 평정심을 이기면 진다고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각오인은 어느정도 모였거든요. 예. 노지혁 선수도 아, 지금 이 경기 우리는 알기에 상자의 입장에서 어떤 아이템이 등장을 했고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기에 흥미진진할 수밖에 없어요. 천정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물론 유리하죠. 네. 자, 멀티는 파괴가 되고 있는데 역시 셰프로 그 타워를 파괴했기 때문에 멀티는 자, 노재욱 선수의 네. 선택은 리치를 찾아갔는데 리치 타워 포탈입니다. 자, 지금은 아마 포탈 탄 게 인벤토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노바를 먼저 맞았기 때문에 좀 싸우기 좀 깨르직한 부분이 있었죠. 확실히 예, 지금 예, 노정 선수가 방금 셰프를 통해서 지그레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인구수에 이제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고요. 야,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치 5레벨을 같이 맞춰주는 예, 그런 사냥이 필요합니다. 아, 무적 포션. 네, 그렇죠. 윈도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자, 노정 선수가 자신이 조금은 좀 뭐 불리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뭐 윈드한드도 있긴 있습니다만 드레드로드를 예, 생산해서 좀 슬립을 걸어주는 그런 플레이도 꽤나 이 리치 각을 싸면은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천정희 선수가 할 수도 있고 그럼 더 좋은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천정희 선수는 예, 병력 규모상 지금 얼핏합니다. 비슷해요. 노정 선수가 많이 밀리는가 싶었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노재욱 선수 예, 인비지 포션 먹은 것 같죠? 예? 예, 인비지 포션을 먹었죠. 확실히 노바를 먼저 써주기 위한 그리고 상대의 진영과 가까이 맞닥뜨려서 노바 날려주고 바로 뒤에서 이제 지금은 예, 각오를 덮치는 노바 먼저 써주고 윈드한드로 상대 리치 날리고 그게 순간적으로 예.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아, 뒤늦은 무적이에요. 야, 플레이를 하네요. 야, 무적 포션 지금 썼는데 또 지금 천정 선수의 인벤 보세요. 인벤토리 보십시오. 스크롤이 깔려 있는데 저 스크롤 채 못 썼습니다. 네, 혼자 못 먹죠.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떠 있느라 야, 누르지 못했어요. 와, 노재욱 선수 이거 잡히네요. 못다 해줘. 야, 오늘 진짜 숨 막힙니다. 경기 심장은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와. 자, 노재욱 선수 이제 파운터 오브 헬스의 주인은 노재욱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경기 그?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놀랍네. 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비지 포션 먹고 노바와 윈드한드를 동시에 사용해주는 플레이. 야, 노재욱 이게 발전한 그렇죠. 모습이네요. 노재욱 선수의.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노재욱 선수가 지금 경기를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는 게 또 네, 그것도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건 아니죠. 네. 멀티를 노재욱 선수는 견제를 많이 당했는데 그런데 데스니 케이 보라빛 마법이 공격을 들어갑니다. 이거죠. 자, 이번 러쉬로 멀티까지 파괴 성공시킨다면 자, 굉장히 이득인데 야, 에콜라이트가 영리해요. 그 딱 사정거리 예, 밖에서 버티죠. 예, 지그라스는 지키기가 힘들겠네요. 예. 지그라스 하게 이러면 노재욱 선수가 그런 유리하던 경기를 야. 자, 노재욱 선수의 각오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아, 약간 좀 안전하게 뒤로 빼놨었군요. 아, 리치가 혼자 단독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하나 잡았고요, 지금. 각오의 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또? 예. 그 리치의 위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천정희 선수도 갚아주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지금 예 멀티를 마태를 해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예. 네. 노재욱 선수 그렇죠. 막는다기보다는 같이 테러를 해주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천정희 선수, 노정 선수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가 테러라는 것을 알고 빠지네요. 참 잘 알지요. 저 너무 용감해요. 예. 자, 리치. 자, 이거 다음 노바가 들어가면 리치 잡힐 것 같거든요. 자, 아직 브라이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아직 안 잡혀요.
그러네요. 자, 지금 본진에 그렇죠. 그러면 게임의 본진에 들어갑니다. 멀티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 노정 선수 너무 애기양양하게 노발을 시전했어요. 그 상황에서 도망을 쳤어야 되는데. 노정 선수 이제 공이 가빠지죠? 텔레포테이션 스태프 믿고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아직 쿨다운이 안 지났을 때였거든요. 예. 본진 파괴입니다. 예, 이거는 예, 게스앤디케이는 퍼센테이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런 네. 큰 건물이라고 오래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천정희 선수 회심의 미소. 상황이 거의 지금은 예. 천정희 선수에게 많이 기울었죠. 가고일이 출장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 돌아오는 게 걸리고요. 리치와 최대에서 문제입니다. 천정희 승리.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정희 선수 경기 유리하게 이끌다가 한번 역습을 당하면서 공주의 붕붕 뜬 리치 때문에 결국 패배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을 다시 뒤집어내는 천정희 선수. 아, 노재욱 선수 욕심을 좀 냈습니다. 욕심은 다욕은 즉 패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대로 경기가 이어졌네요. 세 번째 경기 천정희 선수 승리입니다. 자, 월드 스포츠 게임즈 시즌 3 천정희 선수와 또 노재욱 선수에게 공정이 펼쳤다라고 하셨고 악마의 유혹에 당한 거예요. 예. 노재욱 선수 오늘 그 노재욱 선수가 그 유혹에 당해서 그 밥거리를 혼자 좀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리치의 전사 뼈 아플 것 같은데 이건 뭐 노재욱 선수 오늘 밤에 잠이 잘 올까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그 초반부터 굉장히 힘든 게임은 진행이 됐지만 네. 중반에 그 예술적인 플레이에 의해서 승기를 약간 좀 가져오나 싶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 마지막에 그 리치의 너무 과감한 행동 때문에 리치가 잡히고 약간은 좀 노정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게임으로 남을 만한 예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월드 스포츠 게임 시즌 3 캐치 프라이즈 대로 월드 베스트 미드 베스트 네, 어떠십니까? 뭐 오늘, 네, 예, 뭐 보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데드 대 언데드전 정말 재미있는 최고의 경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워크래프트 3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 영웅의 레벨이 높았을 때, 예. 그것도 한 영웅일 때, 네. 그때의 순간의 방심이 경기를 그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예. 그 아이템 하나의 활용으로 그 아주 불리했던 양상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워크래프트 3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의 요소 아니겠습니까? 천정희 선수로서는 아주 흐뭇한 경기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이 서늘했을 거예요. 자, 오늘 그 개막일입니다. 개막일 그 세 경기가 치루어졌는데요. 예정되어 있던 모든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를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 경기 장재호 선수와 슐리 선수의 경기에서 장재호 선수, 한국의 장재호가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경기 뷰론 웨드만 선수가 김동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승을 먼저 가져갔죠. 스웨덴의 뷰론 웨드만 선수 1승. 그리고 조금 전 끝난 경기에서 천정희 선수가 노재욱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지금 CG가 약간 그 네, 오류가 있었네요. 바뀌었죠. 자, 다음 주에 있을 경기 예고해드립니다. 10월 28일 금요일 날 있을 경기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크리스토퍼 라포테 선수와 칼로스 아르멘다리즈 선수의 경기가 되겠고요. 경기 맵은 브로드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가 리우진 선수와 키메마 선수의 터틀락 WEG에서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세 번째 경기가 리우롱량 선수와 디미타르 알렉산드로프 선수의 경기가 메스트롬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주시면 현장에서 또 경품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후에 있을 푸짐한 그 경품의 주인공이 될 자격도 부여받으시고 선수들의 경기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WEG 2005 시즌3가 열리게 된 것은 팬들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성원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게임계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이 좀 가득가득 그득그득 메워져서 선수들이 경기하는데 뭔가 좀 힘이 좀 나게 하는 그런 현장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저녁 8시 생방입니다. 차고 없으셔야겠습니다. 저녁 8시입니다. 8시까지 세드게머드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로 오시면 되겠고 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항은 더 WG.net과 MBC 워크레드.net을 통해서 리그와 관련된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좋은 의견,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대로 수렴해서 더 좋은 방송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MBC 게임 홈페이지를 통해서 VOD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는데, 자, 서방록해서 오늘 그 김방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셋이 이제 그 호흡을 참아주시는 건데, 경기력과 오늘 그 경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소감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뭐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보여줘서 저희도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열띤 해설을 보여줘 있어서 굉장히 기뻤고요. 네. MBC 게임을 제가 이제 4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방송하게 됐는데, 네. 네, 뭐 여기 외국에서 이제 여기 처음 와서 경기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아마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편안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세중은 네. 처음이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은 좀 그 처음 방송할 때 그런 마음이 좀 생긴다고 할까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정도에서는 어떠신가요? 네. 사실상 저는 경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세계 큰 무대다 보니까 오늘 좀 자신 실수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뭐 이런 실수도 없이 말끔하게 해설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네, well, the best with the best. 최고가 이 자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세계를 호령하기 위한 최고가 거듭나는 자리, WG 2005 시즌 3.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서방록 종인호 그리고 캐스터 이현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